자, N입니다. N, noise. 야, 이거 한국 내용 나오네. 오래전 1박 2일에 소개된 벽화 마을이 있었는데요. 방송 후 주민들이 마을의 자랑이었던 벽화를 지워버렸다고 하네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와 떠들어대며 사진 찍는 사람들 때문이었대요. 제2의 벽화 마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선 이제부터라도 조용조용 함께 사는 사람들을 배려해 주세요. 소란스럽게 떠들어야만 좋은 사진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배려는 배가 되어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그쵸. 요게 이제 1박 2일이 한창 핫할 때, 그때 그 천사날개였나?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앞에서 이승기 씨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1박 2일 방송을 탔단 말이야. 그래서 그 벽화 이름이 이승기 벽화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많은 팬들과 관광객들이 가서 엄청나게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관광, 그러니까 뭐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같은 관광용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동네인데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커피 마시고 컵 내려놓고 그냥 가고, 이제 그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주민들이 그림을 지워버린 거지. 오죽했으면 그럴까 싶은 거. 근데 그런 마을이 그 마을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곳만 하더라도 한 서너 군데 돼. 그리고 웃긴 게 나는 이게 사진을 찍으러 가면 오히려 말을 안 하거든?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상업작가다 보니까 고객들 사진을 많이 찍는데, 그러면은 계속 정말 쉬지 않고 떠들어야 돼. 쉬지 않고 떠들면서 이제 우리 고객이자 모델분들의 컨디션을 내가 텐션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너무 업되면은 내가 이제 약간 이제 맞춰주고, 이제 또 너무 가라앉으시면 약간 올려주고,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 사진을 찍으러 이렇게 나갔을 때는 거의 말안 해.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사진만 집중해서 찍는데, 그래서 나는 여기서는 솔직히 조금 공감은 안 돼. 사진 찍으면서 막 떠든다 이런 거 솔직히 공감은 안 되는데, 근데 이해는 되지.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동네 분위기, 예술, 분위기, 눈치, 매너, 뭐 같은 내용이긴 하네. 오케이.